본교 앞이 찾고 싶은 거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이름이 무색하게 학교 앞은 노점상과 가판대,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들로 가득합니다. 복잡한 학교 앞의 모습을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하교 시간, 컴퓨터공학과 윤민주 씨는 정문 앞 거리를 지날 때마다 혼잡한 거리 때문에 불편을 겪습니다. 시간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서 지나다니기 너무 불편한데 그런 노점상이나 가판대는 때문에 더욱 지나다니기 힘든 것 같아요. 이화여대 거리는 2005년 12월 서대문구의 기획 아래 찾고 싶은 거리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빽빽히 늘어선 상점과 불법 가판대는 찾고 싶은 거리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3월 23일 오후 5시경 이화여대 거리 위에는 노점상 23개, 옷가게 진열대 9개, 음식점과 통신회사의 광고 배너 18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발 진열대를 내놓거나 마네킹을 세워놓은 상점도 있어 보행로가 더욱 좁게 느껴집니다.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 서대문구청에서 주기적으로 불법 노점 단속을 해오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합니다. 또 노점상 특성이 거기에 상주해서 그 자리를 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저희가 계속 뭐 단속을 해도 그 다음에 뭐 그날 단속을 한다고 해서 다음날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정문에서 신촌 기차역에 이르는 거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커피숍 앞에는 1m 67cm의 보행로가 마련돼 있지만 노점상이 있어 실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거리의 폭은 83cm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점상과 호객행위로 얼룩진 이화여대 거리. 진정한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선 학생과 상인 그리고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UBS 김민지입니다.